없었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엄청나게 막 인기 있어지고 막 명성을 얻고. 그럼 돈은 누가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의 자손들이 받죠. 자손이 있어요? 있으면. 근데 왜 죽었어요? 없으면요? 왜 죽었냐고요? 네. 유명해지려고? 유명해지려고? 유명해지려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저기 스스로 유명해요. 목숨을 끊. 너도 알지? 반 고흐는 이런 사람도 뭐라 그래? 천재라 그러지? 왜요? 그게 잘 들어서. 그치? 근데 그런 천재들은 어때? 약간? 미쳤어요. 약간 미친 기가 있죠? 네. 광기가 있죠? 네. 그래서 죽었어. 너무 똑똑하네. 그럼 윤서는 걱정 없겠네? 뭔 말인지 이해하고 돼. 이해해? 네. 자, 그래. 수상소. 나. 자, 요문장하고 애매하고 말. 네. 영화 보기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그난 지금 아니, 그건 좀. 자, 여기 봐봐. 여기 애니 있죠? 여기 애니 왜 썼을까? 전혀 낫이 있어가지고. 부정이요. 그렇지. 애니는 지금 이게 부정이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애니는 뭐, 전혀? 전혀? 전혀 못 벌었대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부양한다는 가족 있지. 가족을 부양한다고 해. 가족을 이렇게 먹이고 살리는 거. 먹여 살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 근데 원래 선물도 이제 지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지하다, 이제 부양하다 이렇게. 아? 그를. 그쵸? 자기 형. 그러니까 남동생이 형을 먹여 살린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 너희들은 너희 형제 자매 먹여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으니까요. 야이. 없으니까요. 두 명이 있어? 동생? 동기가 먹여 살면 되겠나? 장난이구나. 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너희들 잘 들어가. 그러면 수요일에 내일 잘 쉬고. 숙제 없어요. 목요일 아까 얘기한 대로 오고. 숙제요? 숙제? 네. 숙제는 원래 해야 되는 대로 해면 될 것 같은데. 영화 안 받으려. 뭔 영화? 이틀 치? 야, 너희들 계약하고 하니까 이틀 치면 그냥 하루 치. 저스! 알지? 알겠지? 네. 오케이. 네. 영상.